푸켓 올드타운으로. 올드타운. 이제 일단 이 도시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아, 그렇죠.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건물들이 진짜 예뻐요, 저희가. 우리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진 잘 나오는 동네예요. 색감. 전통이 아직도 지켜주고 있는 동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북촌. 인사동. 인사동. 뭐 이런 데야. 근데 전통치고는 약간 건물들이 동양적이진 않는 것 같은데. 푸켓섬이 주석광산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포르투갈이랑 유럽 사람들이 와서 그 주석광산을 막 개발하고 그래서 건물들이 보면 유럽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유럽 느낌이 많이 나는 거예요. 포르투갈 그치? 문화랑 중국 문화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제가 이런 색감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파스텔 톤에 약간 그치? 이렇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존에 있는 낡은 거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는 거야. 와, 진짜 예쁘다. 우와, 매력있다. 사진 찍어야겠어. 형이 자신의 셀카 찍는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내가 바로 홍석천이다. 석천이 오빠 SNS 셀카 진짜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올라오죠. 진짜 각도 되게 중요해요. 약간 이렇게 정면을 보면 사진이 멋있게 안 나와. 약간 옆으로 보고 각도도 살짝 꺾어줘야 돼. 그리고 뒷배경이 딱 나오게. 헤비 업로더의 셀카 강좌. 느낌 있다. 형이 알려주고 하늘 배경 뭐 이런 걸 다 생각해. 좋아.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 그 자세야, 그 자세. 마치 누가 찍어준 것처럼. 내가 안 찍은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툭. 그냥 도착할 느낌인데 저렇게 저렇게 파파라치 찍었어요. 누가 봐도 내가 찍었어. 아니 느낌이 있어요. 그럼요. 사진은 자신감이다. 아 그럼요. 저희 집들이 형형색색인 게 사진 찍으면 진짜 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네. 자신만의 집을 좀 보여주고 싶으면은 색깔 칠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자신을 표현하는. 네. 내가 20년 전부터 푸켓을 다녔는데 그때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태국 음식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런 태국 음식을 가르쳐주는 클래스가 있어. 그런 아, 저희 가보고 싶다. 음식을 배워보는. 좋다. 그런 여행도. 너 음식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해요.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만드는 거 좋아해? 네, 맛은 보장 못하지만 만드는 거 진짜 좋아해요. 왕들이 먹는 음식이면 비싸지 않아요? 왕실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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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비싸요? 안 비싸요. 배운 다음에 먹어보고. 먹어보고. 그 식사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것도 먹고 내 것도 먹고. 와. 그게 너무 예쁘다. 드라마에 나올 것 같아요. 그치. 지금 나무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수목원 같기도 하고. 여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요 우리 쿠킹 클래스로도 되게 유명해. 이거 우리가 방송 때문에 지금 뭐 배우는 거 아니면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누구든지. 너도 배워서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라고?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있어. 자, 가자.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줄게. 자, 태국 음식에 약간 진술을 보여주겠다. 여행을 오러 간 건지 지금 약간 돈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와라, 와라. 저기 계신 사장님께서 백종원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의 태국에서 유명한 네, 그렇죠. 태국에 12개의 지점이 있다고 네. 근데 굉장히 적당히 공부한 책상까지 있네? 한 두세 시간 정도 난 배우고 싶다 이러면 예약만 하시면 배울 수가 있어요. 얼마예요? 3,000바트에 4개의 메뉴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요일마다 배우는 음식이 달라서 예약하실 때마다 그걸 보고 가셔야 돼요. 저거 8개만 배우면 여러분 한국에서 태국 식당 오픈할 수 있습니다. 우와. 근데 한 가지 저 재료가 대한민국엔 다 없지 않나요? 근데 꽤 구할 수 있어요. 꽤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비싸죠. 네, 비슷한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조금 비쌉니다만. What's the name of this? 하목 부부텃. What are we going to teach? I teach you how to make first steam crab with the curry paste and deep fry. Okay, then we put white pepper. Yeah. Curry paste. Fish sauce. Fish sauce. Yeah. Sugar. Sugar.
끈끈합니다. 예. 오, 잘한다 진짜. 끈끈합니다. 네. 새롭게 보이는데? 믹스. 아, 믹스. 오케이. 네. 오. And egg. 태국 요리는 이런 소스하고 계란이 많이 들어가요. 오. 육. Only 육. 아. 흰자 말고 노린자. 노린자. 네. What's that? 카피라비. 아, 벌써 소스가 맛있어 보인다. 향이. 응? 장난 아니에요, 진짜. 계란. 슈림. 이건 다. 우와. 우와, 저거 진짜. 아, 반칙이네, 벌써. 하이베스. 진짜. 야, 재료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야, 이거만 그냥 튀겨도 너무 맛있겠다. 셰프, 누로, 누로. 네. You are so 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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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게딱지에다가 이걸 넣어서 찌는 거지. 진짜 맛있겠다. 쪄요. 일단 쪄요. 일단. 10분. 이야. 1차로. 네, 1차로 찝니다. 그냥 먹자, 빨리. 어, 힘들다. 이거를 다시 기름에 한번 튀깁니다. 우와, 튀겨. 우와. 그 정도 맛있겠구만. 아, 이건 몇 도로 튀겨야 돼? 기름 온도는 아마 180 정도. 180°? 예. 아, 와. 아, 너무 맛있겠다. 어, 이거 어떻게 직접? 아, 실로 아. 이렇게 하시면서. 아, 토핑. 아, 토핑으로? 와. 아, 대단합니다. 야, 근데 진짜 힘들다, 진짜. 와. 원래 와, 튀기는 거는 막... 구두도 튀겨도 맛있어요. 집에 가서 뭐 먹고 갈 거야. 아, 자, 준비됐습니까? 예. 자, 그럼 요리를 15분 안에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여기에 소스를 뿌리. 열대 지방으로 여행을 가면 낮에 더우니까 밖에 잘 못 나가고 수영장에 주로 있잖아요, 바닷가나. 근데 저렇게 시원한 실내에서 두세 시간 이렇게 요리 배우는 거 굉장히 재밌는 팁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너 지금 아트하지? 플레이팅에 신경 쓰시네요. 형, 외국인 손님 만나면 이런 걸로도 좀 시선 분산시켜야 돼요. 그만. 땡! 자, 15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굳이 저곳이 아니어도 쿠킹 클래스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가게들이. 홈페이지나 여행사 통해서 예약 가능하십니다. 노릇노릇하네요. 먹자, 먹자, 이제 먹자. 아, 그래, 먹자. 아, 아, 먹자. 테스트 하겠습니다. 테스트? 예, 오케이. 테스트. 자, 윤박 씨 거부터. 야.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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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이. 뭐 맛있다. 아로이 막마. 윤박 씨가 잘 먹네. 자기가 하고 놀란 거예요, 지금. 게, 새우, 요, 다. 해산물의 그 고소한 맛 있잖아요. 그쵸, 그 특유의. 이게 근데 비싼 게 아니네. 네 가지 요리를 만들고 진짜? 거기서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탑도 익힌 거. 꽃게찜에. 아, 그거. 게 알 있잖아. 그래, 그래, 그거, 그거. 그거 먹는 거 같잖아. 아, 나. 아, 속 쓰려. 일단, very good. 아, 알로에 망마, 망마, 알로에 망마. 어쨌든, 이렇게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요리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우와! 우와. 아, 이건가요? 저게 진짜 민망한데 기분 좋아요. 야. 어, 땡큐! 우와! 그래. 나 졸업한 거야? Certificate. 어, certificate. 자격증 같은 거죠. 아, 이수했다 약간 네. 이런가요? 이수증. 이수증. 수료증. 수료증. 정말 감사합니다. 와. Very good, you chef. 이게 여행에서 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여행도 진짜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네. 진짜 이게
의미 있다. 죽면서 그냥 받아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면서 해 먹으니까 그 문화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와, 좀 다 했구나. 네.